한일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교류의 길을 찾는 이들의 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냉정히 대처해야 할 것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것의 구분이 필요한 요즘인데요. 이런 고민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서울 일본인교회 요시다 고조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누구보다도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많이 분주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서울 일본인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일제 시대에 한국인 그 남편 되신 분과 그리고 일본인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 뭐 그때 결혼하셨죠. 그분들이 오래 생활하셨다가 먼저 남편 되신 분은 한국인 이 남편 되신 분 먼저 돌아가신 그런 가정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한국 사회에 일원인 아내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고 그거를 보셨던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아내분들을 모여서 일본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본 교회를 시작하자. 네. 예, 그 아내분들도 그런 그 희망이 있기는 있었는데 한국인 목사님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본어로 그냥 그대로 예배 인도하실 수 있는 설교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일본인 아내분들이 대단히 그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고 일제 시대에 많은 그 핍박을 가했는데 그 8.15 후에는 입장이 그 거꾸로 된 거죠. 많은 그 핍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네. 한국인 목사님들이 스스로 그러한 일본인 교회를 만드시고 수면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분들은 큰 교회를 먹게 하셨으니까 바쁘신데도 네. 몇몇 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셨다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동경에 계시는 우리 선교회 회장님 머리야마 목사님을 찾아 대표하시는 분이 찾아서 일본 목사님 보내달라고 해서 막 그 요청에 응하고 1981년도에 우리 가족이 네. 이쪽에 온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한국에 오시게 된 또 배경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40년이 지금 넘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되신 예, 거잖아요. 그렇네. 예, 예. 그러면 이 40년 동안 참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때다 이렇게 느끼셨던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있기는 요즘? 있었어요. 뭐 나중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안부 문제, 독도 문제 또 전치카들의 역사 인식, 뭐 언제든지 그 두 나라 사이에 그 문제가 터져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과 같이 그 일본 산품을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한두 번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심한 상태고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시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 문서를 드렸는데 단추에 잘 못 개임의 한일 관계라고 하는 문서를 제가 일본에 먼저 보내드렸거든요. 수상 간조 네. 또 여러 메디아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서울에 있어서 느낀 네. 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에 서 있어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든 문제의 근거는 네. 65년도에다가 한일이 협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에 일본의
주창이 너무너무 그 강하고 32년 동안에 민족성 말살 전색을 하고 있었던데요. 그 오래간만에 해방 후에 처음으로 일본 정부 대표하고 한국 정부 대표가 얼굴을 맞서 회의를 할 때에 본래는 일본 측에서 그런 오랫동안 침략해서 많은 그 만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겠어요. 사과해서 그리고 나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당한 순서인데요. 그러한 사과라든가 인정 한마디를 하지 않게 의제를 돌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의 대표하시는 분들 대단히 그 반발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작했던 것이 51년도 6.25 동란 그 2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근데 휴전 그 회담도 할까 말까 그러한 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15년 정도 지나서 한일 협정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 재개했다가 전당했다가 그거 해버리면서 15년 동안도 했죠. 네. 근데 그거는 왜냐면 하면은 그 대단히 그 일본 측에서 강한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인정이라든가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그 경제적으로 그 협조하겠다. 물론 32년 동안에 독립했으니까 한국 측으로도 경제적으로 필요하는데 그 점으로만 간주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먼저 순서로서요.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러한 전지적인 그 전지가의 수상으로 비롯해서 전지가들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사과가 우선이다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아직까지 이 과거의 잘못을 사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것을 우리 근국 일본 일제 시대에 이웃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대선배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거에 대해서 32년 동안에 어떤 것을 저질렀는지 전치가들조차 자세히 모른다. 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인정하고 얼마나 비참한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자기 눈으로 보고 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과라든가 배상이라고 하는 거 이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서 수십 년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 목사님 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학생들, 대학생, 신학생,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내려가지고 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현장을 그 안내하고 답사하고 우리가 그냥 견학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재혼이라고 해요. 수십 년 전에 거기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기본 코스라고 해서 탑코르코의 우리 학생들이 서를 때는 수십 년 전에 여기서부터 3.1 운동이 시작해서 한 달에 동안에 뭐 전국으로 그거를 그 결정하고요. 얼마나 큰 그 한일이 독립 운동인지 모르겠다. 보통 뭐 그 예화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방문단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3.1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들었다고. 아,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그분들이 다른 거를 안내해달라고 했는데 전후 상가에다가 유명한 공원이 있으니까 5분, 10분만 조금 돌아가도 되느냐고, 예,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3.1 운동에 대해서 중간에 그
여르찬촌도 릴리프가 있지 않아요. 그 3.1운동에 대해서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갈 때는 어떤 선생님 뭐 가려고 했던 그것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서 3.1운동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해달라고 해서 네. 한 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그분들 질문 많이 하시니까 네. 근데 그 돌아가신 후에 한 달의 후에는요 소포가 돌아왔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선생님들 학교에 돌아가서 어린이 아이들에게 그 다블 공연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냥 그대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린이 아이들의 말로 우리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것을 이웃 나라에게 저질렀는지 전치가가 아니라 어린이 아이들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인데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은 이웃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느냐 네. 대단히 순수한 예, 반농 그러한 그 편지가 다 들어 있었죠. 우리 집사람이 보배와 같이 그 소중하게 간직하고 관리하고 있네. 네. 우리 집에 꼴공원도 가시고요. 네. 또 주로 그러면 또 어느 장소를 좀 가실까요? 첫 번째가 다프코르공원죠. 네. 그다음에 서대문 효무소. 아, 그리고 효무소. 안중근 기념관. 아. 네. 그리고요. 서울 시내 뭐 몇 군데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일주일 동안 그 안내해달라. 관광도 적겠지만은 줄어서 역사 현장을 안내해달라라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안부 할머니 분들이 이 어디에서 어떤 그 고난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뭐 고등학생들 같은 나이니까 10대 정도 그렇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재혼당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 어떤 그 할머니들은 천천히 시작하셨는데 5분 10분 후에는 그때의 고생 많이 했던 거를 생각하셔서 근소리로 천황하고 일본 수상으로 여기에 불러보라라고 하는 큰 소리로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30년 전도 있었는데 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네. 거기가 눈물의 바다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그 후에 전시 식사 같이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할머니께서 웃으면서 아까 큰 소리로 화가 나서 죄송한다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어른이 된다면은 너희 나라 어른 전치가 어른분들과 같이 고짓이 하면은 안 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고짓이 않는 전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 또 말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뭐, 할머니가 손자에 대해서, 그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는 식사 끝나, 전도에는, 옛날에 일본 그 노래를, 어린아이들의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를 손으로 잡고 같이 그 노래하셨던 그러한 거 뭐 대단히 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에 사과하고 인정하면은 예. 조금 길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또 여러 경험담까지 또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지금 현재 한일의 두 나라가 물론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진실, 과거에 있던 진실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각이 있는데 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알아야 사과할 수가 있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학생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전체가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한 그 과거의 역사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거 준비 시작했어요. 네. 비데오가 있는 시대에 그 비데오에 그 전환 독립 기념관 문제를 30분 정도로 그 요약해서 일본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에 노일유이치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같이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 돌아가셨고요 먼저. 근데 그 다음에 지금 CD 시대가 아니겠어요? 비디오보다도 조금만 CD 시대가 되니까 앞으로 CD를 통하여서 그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뭐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전치가 분들에게 여기 오지 않아도 과거의 역사 현실을 알 수 있도록 그거가 뭐 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새로운 역사 인식도 필요하고 관계 정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네. 과정이 또 성숙하고 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일본인교회 유시다 고조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